안녕하세요. 마리입니다. 잠시만요. 네. 뒤에 문 닫고 왔습니다. 네. 이번 시간에는요, 케이스를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는데요. 네. 그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네. 이렇게 저의 핸드폰에서 이런 찌라이더, 네, 지라이더 핸드폰 케이스거든요. 네, 그래서 한번 얘를 이 제품으로 다시 바뀌어 꺼보는 시간입니다. 일단 버클식이었고요.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. 빼서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다시 얘는 보관을 해둘 거예요. 다시, 그러니까 얘를 잠가 놓고 이렇게 아주 얇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고, 범퍼 케이스입니다. 이거 이 폰에 다시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저도 이 폰인데, 저는 지금 폰이 지금 찍고 있어가지고, 이거는 저희 엄마 거. 그걸로, 그 똑같아서, 제 폰하고 똑같아서 찍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새로 시킨 그 슬라이드 형식인 네 범퍼 케이스입니다. 역시나 지라이더 모델이고요. 지라이더 모델이고요. 끼면은 뒷면이 이렇게 되나 봅니다. 빼서 버리고 다음 와우 단단하네요. 얘를 충전 단자에서 들어서 뺍니다. 들어서 빼요. 이렇게. 들어서 빼셔야 됩니다. 그냥 빼면 안 빼져요. 다음에 핸드폰을 넣어줍니다. 이렇게 맞게 넣어줍니다.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장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. 꾹 눌러서 마지막에 찰컹 소리 날 때까지 눌러주셨으면 됩니다. 눌러주시면 장착이 다 되었고요. 버튼은 그이 모델하고 일체형이기 때문에 네, 역시나 잘 눌리게 되고요. 네, 잘 눌립니다. 이렇게 됐습니다. 뭐 이게 항공기에 만드는 재질로 이루어졌다 하니까 네, 보호 능력도 조금 될것 같아요. 모서리로 떨어지면은 네,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이상 마루였고요. 추천, 구독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!